매크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반복적인 작업을 컴퓨터에다 기록해 놓고 사용하실 때, 매크로 기록을 사용하시는데요. 저희 실기 시험에서는 이제 보통 분석 작업이나 뭐 계산 작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매크로로 기록하고, 그 다음 실행하는 걸 연결하는 작업이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1번 예제 클릭하신 다음에,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장르가 애니메이션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매크로로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첫 번째 시작 전에 비어있는 셀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 두지 마시고요. 바깥쪽에 비어있는데 아무 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새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 또는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에 가셔서 새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아이콘이 비슷하게 생겼죠? 매크로 기록을 이용하시거나 준비라는 글자 옆에 매크로 기록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매크로 기록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매크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문제에 자동 필터를 실행하라고 했습니다.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럼 자동 필터를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장르가 애니메이션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장르에 가셔서 애니메이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애니메이션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할 수가 있고요. 현재 작업하는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 추출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또는 상태 표시줄에 있는 기록 중지 도구를 클릭하셔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라고 했는데요.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컨트롤에 삽입이라고 있고요. 양식 컨트롤 첫 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위치를 B2부터 B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B2부터 B3 영역에 드래그하고 마우스 손을 떼시면 어떤 매크로를 연결하시겠습니까? 라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애니메이션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에다가 애니메이션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필터를 해제 한번 하신 다음 애니메이션 클릭하시면 장르가 애니메이션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크로 기록을 잘못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시면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매크로에 가셔서 삭제하고자 한 매크로 선택하시고 삭제하신 다음에 새롭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수로 잘못 기록한 매크로가 있다. 다시 지우고 기록하고자 합니다 하시면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삭제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예제 클릭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자동 필터를 실행하는 매크로입니다.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이제 상태 표시줄에 있는 매크로 기록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에다가 강동 지점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강동 지점.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지점명에서 강동 지점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라고 B5셀에서 목록 단추 클릭하셔갖고요. 모두 선택을 클릭하시면 선택된 걸 해제할 수 있고요. 강동만 표시하겠습니다라고 강동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강동 지점에 해당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이제는 매크로를 기록을 다 하셨다면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라고 했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이 있고요. 문제에서 직사각형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사각형 첫 번째 가시면 직사각형을 찾을 수 있고요. 위치를 B2부터 드래그합니다.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안쪽에다가 강동 지점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나서 문제에서 글꼴을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서 글꼴을 굴림체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크기는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 14 선택하시고 또한 입력한 글자에 대해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 홈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세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합니다. 그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강동 지점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현재 데이터 상태에서 데이터의 필터를 해제하시고 강동 지점 클릭하시면 강동 지점에 해당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